자궁동맥 색전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가 시행받을 시술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 과정을 보조하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주적 의사에 따라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의 일종으로 가임 여성의 20에서 40% 정도에서 발견될 정도로 매우 흔합니다. 대부분 자궁근종은 특별한 이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종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환자의 10에서 20% 정도에서는 생리 때 출혈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과월경증이나 심한 생리통, 하복부 불쾌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난임이나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색전이란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혈액순환을 막는 물질이나 막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자궁동맥 색전술이란 대퇴동맥을 통해 자궁동맥 속으로 도관을 삽입하고 혈관 내부로 색전 물질을 주입하여 혈류를 차단시킴으로써 병변 조직을 괴사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궁동맥 색전술은 전신마취와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자궁근종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뿐 아니라 비정상적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근육층 내에서 성장하는 자궁성근증의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술 과정 및 방법, 시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시술 전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시술에 앞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금식 시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약물 부작용에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등은 시술로 인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복용 중단 및 재투약 여부를 상의해야 합니다. 시술 과정. 시술은 국소마취하에서 시행되는데 시술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제나 진통제를 투여하며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사타구니 부위를 소독하고 국소마취제를 주사한 다음 대퇴동맥을 통해 도관을 삽입합니다. 방사선 투시 유도하에 자궁동맥으로 도관을 위치시키고 색전 물질을 주입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양쪽 자궁동맥의 혈류가 차단되면 도관을 제거하고 천자 부위를 지혈, 드레싱한 후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추정 소요 시간.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이지만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나 환자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서는 시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대부분의 시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 천자 부위 합병증. 대퇴동맥을 천자한 부위에 통증이나 감염, 멍이나 혈종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됩니다. 드물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천자 부위의 출혈로 가성 동맥류를 형성하거나 후복강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천자 부위의 협착, 폐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량 출혈, 수혈. 본 시술로 인해 수혈을 필요로 할 정도의 대량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수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의 전파나 수혈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영제 관련 합병증. 일부 환자에서는 조영제에 대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이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나 재채기, 콧물, 두드러기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매우 드물게는 호흡곤란이나 쇼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혹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조영제에 의해 신장 기능이 악화될 수도 있지만 시술에 앞서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사전에 확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시술로 인한 합병증. 양쪽 자궁동맥으로 혈류가 차단되면서 시술 후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므로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며 입원 기간 중 자가통증 조절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후 2에서 3일 정도는 통증이나 미열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진통제나 해열제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열이 지속되거나 복통이 심해지면 병변 부위에 감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 등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자궁내막이 위축되거나 색전물질이 난소로 흘러들어가면서 생리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생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보고에 의하면 색전술로 인해 발생한 골반 내 혈전이 폐로 이동하여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시술 후 자궁 감염 및 괴사가 발생하면서 자궁을 절제하거나 폐혈증이나 쇼크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도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제한적 치료 효과 및 재발. 환자에 따라서는 시술 후에도 근종의 크기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거나 치료 부위 또는 다른 부위에 새로운 근종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궁동맥 색전술을 반복해서 시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추가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술 관련 주의사항. 대퇴동맥을 천자한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부위를 모래주머니로 압박하면서 다리를 굽히지 말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지혈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상 안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임신과의 상관관계. 자궁동맥 색전술과 임신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여러 병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궁동맥 색전술을 받는다고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양쪽 자궁동맥 색전으로 인해 임신 가능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수술로 자궁근종을 절제할 수 있는지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고 크기가 커지지 않는 자궁근종은 특별한 치료 없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거나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을 치료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수술을 통해 자궁을 절제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하여 자궁근종을 괴사시키는 방법, 자궁경을 이용하여 근종을 절제하는 방법 등이 선택될 수 있는데 이들 치료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자궁동맥 색전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